저희 너무 스피가 센 것 같아요. 와, 대범아, 니 진짜 왜 이러냐? 편집. 대범이 형, 뭔 얘기야, 내? 나도 모르겠어. 대범이 형, 대범이 형 그렇게 하니까 멤버 한 명씩 해서 형도 한 명씩 해서 그냥 먼저 구해줘서 얘기를 해. 우리끼리니까. 그러니까 노른자 먹을래? 응. 노른자 먹어. 뭐? 내가 해봐. 뭐라 그랬어? 다음이 형 나 좋은 리더고 진짜 진짜 우리들 다 이 말했어. 고마운 거 있는데 진짜 많이 변했다고. 내가 반말 쓰고 장난치고 뱀뱀도 이러는 거 옛날 연습생 때 재범이 형이었던 거 말도 안 된다고. 진짜 변했어요. 진짜 사람 임재범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형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까 생각해. 저는 제가 저 혼자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? 진짜로 진짜로. 아, 그래? 진짜로. 근데 너 생각 많이 해? 아니요. 이런 그런 거 말고. 아 진짜 뭘? 진짜 뭐? 진짜 무슨 말이든 다 잘 들어 듣고 뭐라 해야 돼? 흥분하지 않고 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자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 많이 하는데 아 저도 모르게 가끔 재범이 형한테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 있어. 어 그래서 그게 미안해요. 그럴 때마다 진짜 뭔지 알아요. 이걸 어떡하지? 그래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어? 형 좀 기분 나빠나? 이러면 100% 그 사람이 기분 나쁘구나. 그치 그건 맞아요. 응. 다들 뭐 그렇지. 진짜 아,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가끔 나도 모르게 재범이 형 진짜 솔직한 사람이거든요. 잘했다면 잘했다 하고 못했다면 못했다 하고. 아, 잘했다 하는 건 얘기 안 해. 아니 안 해. 잘했다면 누구도 얘기하네. 왜냐면은 되게 자격지심 때문에. 나는 못했는데 쟤는 잘했어. 아니 막 되게 아무튼 되게 솔직해요. 아 장난 아니야. 솔직한 잘했다고 해주고 할 때는 잘했다 해주고. 잘했다 하지. 근데 오히려 제가 막내로서 조금 가끔 미안. 진짜 좀 아 이게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. 아 난 내가 생각할 때 너는 그것만 없으면 돼.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지. 아 다른 멤버들한테 어. 다. 너무 그러니까 뭔가 네 그냥 주관적인 딱 이렇게 판단과 아, 그래.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형도 옛날에 그러거든. 형도 옛날에 아 진짜요? 어 형도 옛날에 뭐 애들이 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형은 너랑 좀 입장이 좀 다르지만 애들 말고 형 친구들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생각 넘겼어요. 그냥 귀찮아서 그냥.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이제 뭐 이해해? 이러고 넘겼어. 근데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. 어 진짜 끝이 없어. 아 진짜 그것도 고민이야. 그럴 수도 있지를 계속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대충 넘기다 보면 뭔가 가끔 나는 그랬어. 형 같은 경우는 형 옛날에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이런 생각? 뭔 말이죠? 너무...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? 이런 생각? 유겸이한테 미안한 거. 내가 평소에 요새 좀 장난을 많이 쳐요 내가. 아 근데 그건 이해. 뭐? 평소 장난은 솔직히 다 이해해요 저는. 아니 그거 뭐 이해 못할 때 있는 거 같던데? 어쩔 때지? 몰라 그냥 가끔 딱 보면은 너한테 장난치면 형 네가 그래. 아 이럴 때가 있어. 아 그때는 솔직히 형만이 아니야. 형 말고 다 같이 쳐. 형이 막바지 꽤 한 번 더 치는 거 같아. 그거 있어. 그래서 형이 한 번 막바지 한 번 더 치면 그래 형. 아 알겠어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엄청 서러웠을 때가 있어요 연습생 때. 막
엄청 그 미국에서 온 형이었는데 덩치 엄청 크고 몸이 막 터미네이터 같이 좋아가지고 너를 괴롭혔지. 엄청 저렇게 괴롭혔었어요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온 연습생을 다 괴롭혔는데 저를 유독 막 심하게 괴롭혔어요.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그 형은 괴롭힌다고 괴롭힌 게 아니라 장난친다고 장난쳤는데 그 체격에 그런 장난을 치면 괴롭힘이 되지. 죽어. 그러다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외부 연습실에 항상 갔었거든요. 그때마다 진짜 엄청 괴롭혔어요. 그래서 유겸이가 겁나 울면서 야 유겸이가 엄청 울면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유겸이야 형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저 그때 한참 디디마이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.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형 너무 힘들어요 형 이러고 그러면서 왜 그래 뭔데 얘기해봐 뭐 때문에 그래 이러니까 그 형이 저 못살게 굴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때 진영이 형 맞았어. 나 형한테 전화하고 진영이 형한테 또 따로 전화했어. 아 따로 전화했나? 그래서 내가 뭔가 침착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때.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걸 거다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그때 어우 그때는 충격이었어요.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 그때 진짜 충격이었지. 네. 그때 깜짝 놀랐어요. 유겸이가 뭔가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애였는데 처음 다 이렇게 우니까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아 내가 형 그때 살짝 기분 좋았던 게 아 내가 그만큼 내한테 의지가 되는 형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분 좋았지 그때. 맨날 둘이서 엄청 했죠 프리스타일 진짜. 그니까 그때 얘랑 너랑 나랑 그 공통점이 둘 다 밖에서 춤춰나가는 사람이잖아. 또 언더 뭔가 막 대회 나가고 막 맞아 그 느낌 알지? 서로 그 대회 나가고 막 이렇게 배틀장 가보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알잖아. 진짜 밥만 먹고 춤만 추는 게 엄청 행복한 느낌을 알았어. 네. 그러니까 그때 그게 굉장히 큰 공통점이었지 너랑 나랑. 자 이제 가 너도 가. 이제 나 어디로 가야 돼? 야 그럼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여기 내 자리야. 야 형 계속 여기 있어.